검은 성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검은 성경 이야기, 난지TV의 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 컨텐츠, 검은 성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컨텐츠인데. 여러분, 잘 될까요?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검은 성경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내가 오직 난지만이 할수 있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내가 한 컨텐츠를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싫어서 제가 검은 성경 이야기라는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 코에 뭐, 코가 간지럽네. 아이씨. 그래서 아, 검은 성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라, 성경 말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검은 성경 이야기는 제가 꿈에서 검은 성경책을 보면서 영적으로 뭔가 느끼고 그다음에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나서 제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이 세상을 달리 보게 되는 그런 스토리예요. 또 제가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컨텐츠는 매우 위험한 컨텐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컨텐츠는 이 컨텐츠에 주장하는 얘기나 의견은 그냥 저의 그냥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이 검은 성경 이야기 컨텐츠는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싸우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영 능력자분들, 절대로 저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절대로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니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당분들이나 점쟁이, 뭐 마술사분들, 여러 분들 계시는데, 저와 논쟁을 할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논쟁을 하기 위해 만든 콘텐츠가 아니고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 콘텐츠는 저의 주관적인 의견과 픽션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픽션이 섞였다고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문제가 커져요. 근데 어쩌면 내가 한 말들이 모두 진실일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죠. 만약에 제 의견이 100% 반한다면,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뭔가 성경에 입에 댄 내용을 잘못 말했다고 하면은, 저보다 뛰어난 영 능력자나 목자님께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줘서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것들이 보게 하시는 것도 있고 천사들이 볼수 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원수들이 마귀나 사탄 같은 이 원수놈들이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는 컨텐츠 자체가 진리하고 관련돼 돼서 연결된 것들에서 잘못 전하게 되면은 성령 해방죄라고 하죠. 성령 해방죄나 이런 게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의견은 무조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며 재미를 위해 픽션이 추가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제 의견이 100%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점 명심하시고 아, 발음은 좋아. 이제 검은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다단. 1장 1절. 내가 하는 말이 충격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 사람 의견은 그러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생각과는 너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를 정신병자로 생각하십시오, 그냥. 아예 이 녀석은 그냥 정신병자구나.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검은 성경 1장 1절. 여러분, 귀신의 종류. 여러분에게 귀신이나 마귀, 사탄들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귀신들과 마귀 사탄들은 루시퍼라고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말하면 길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루시퍼들의 부하들이에요. 그 꼬봉이에요. 루시퍼의 꼬봉들인데 그들을 하는 이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죄 짓게 하게.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된다면 그들은 그 사람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목적은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죄를 짓게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귀신들, 마귀, 사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이에요, 이 녀석들은. 그 이 녀석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안다 뭐 그런 말이죠. 네, 말빨이 좀 약해서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귀신, 마귀, 사탄, 요괴 하여튼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명칭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그냥 이름이 뭐라고 뭐 A라고 불러도 되고 B라 불러도 되고 C라 불러도 돼요.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정체는 우리하고 원수 사이고 우리들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왜 우리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 내가 못생겨서 그런가? 하여튼 도대체 왜? 이유를 말하면 되게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하는 것은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귀신이나 하고 마귀 사탄들은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더 싫어해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길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인터넷 잘 나와있어요. 간단히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이고 우리하고 와도 뭐 원수 관계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예요. 또 말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천국에 갈 수가 있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런 거 그렇게 얘기 그게 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그 다음 순서예요. 그런데 나중에 만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우리를 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들은 그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게 루시퍼인데, 그쵸?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켜서 뭐 어떻게 됐죠? 그 얘기는 너무 유명해서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저는 진짜 팩트를 말할 거예요. 진짜. 근데 뭔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흔하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얘기를 말한다 그러면은 검은 성경 콘텐츠를 여러분한테 하지 않았죠? 이제부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검은 성경 1장 1절. 귀신은 이 세상 사람들 몸에 거의 누구나 들어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못 들으셨나요? 귀신은 이 세상 사람들 몸에 거의 누구나 들어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목사도 승려도 시바신도 몸에 귀신이 들어있다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뭔 개소리야? 예, 개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처음부터 너무 셌나? 아무튼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내 몸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귀신은 여러분 몸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죠. 왜? 여러분은 귀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귀신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귀신은 육체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귀신은 그렇지만 귀신이 몸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누구라 하면 마음이 깨끗한 목사님이나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낮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귀신이 안 들어온 건 아닙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귀신이 좀 들어왔었고 귀신들은 항상 들어왔다, 몸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종교인한테도 들어왔다, 나갔다. 여러분한테는 항상 있습니다. 너무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러면 왜 같은 종교인데 누구는 귀신이 있고 누구는 왜 없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것도 그러네. 아니면 그러면 무신론자들은 마음이 깨끗하면 귀신이 안 들어오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 마음이 깨끗하고 죄를 안 지었으면은 귀신이 안 들어오나요? 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100% 귀신이 몸에 들어와 있습니다. 참 제 주장이 당황스럽죠, 여러분. 그렇죠, 당황스러워요. 귀신이나 마귀 사탄들은 죄로 인하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왜 죄 없는 사람은 이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 네.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헷갈리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길면은, 너무 길게 말하면 또 여러분 듣기 싫어하시니까 5분 정도가 딱 좋은데 5분 넘은 것 같은데. 이건 오늘 검은 성경 1장 1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난 컨텐츠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100% 제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어쩌면 제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요. 근데 제 의견이 100%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짧게 할게요. 다음에는 검은 성경 1장 2절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은 무슨 얘기였지?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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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